오늘도 일단은 뭐 낚시하러 집은 나섰어요. 자신 없게 말씀드리는 게요, 날씨가 지금 안 좋거든요. 날씨는 안 좋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바다에 한번 가보고 그리고 낚시가 가능할 것 같으면은 비 오기 전까지 조금 짬낚시 오늘 한번 해볼까 싶어서 나와 있습니다. 햄버거 좀 먹고 가겠습니다. 9시 22분 삼천포 대교 넘어갑니다. 포인트를 지정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앞전에 한번 갔다가 가고 싶은 곳을 갔다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다시 한번 오늘 가볼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 곧 비가 와도 안 이상할 것 같아. 비가 오네요. 어디에서 비 온다 했는데 환장하 근데. 재밌는가 보징어 낚시. 채비는 여기서 직접 미리 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합사는요, 1호. 이것도 이제 5색 합사 제가 출시하는 합사고, 쇼크리드는 지금 3호. T자형 도래는요, 제가 사은품으로 챙겨드리고 있는 T자형 도래고, 애기 또한 저의 제품, 싱커 또한 저의 제품. 애기는 이것저것 써가면서 싱커도 조류에 맞게끔 일단은 3호 먼저 달아놨습니다. 도보권에서는 보통 이제 3호 전후로 쓰면 돼요. 여기는 앞전에 왔다가 도망간 곳이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남해 장포 내양이 이렇게 큰데, 사실 실질적으로 내양에서는 갑오징어 낚시를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내양에도 갑오징어들이 있을 텐데요, 내양은 아무래도 이렇게 어민분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밑에 줄이 많이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밑걸림 또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내양으로는 잘 안 합니다. 목적도 없네. 많이들 안 오셨는가 보다.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해 보기 전에, 저의 장비는 83M대고요. 그리고 릴은 2500번입니다. 단차는 조금 줬어요, 조금. 오늘 바람은 없네. 바람이 분다고 했었는데 바람이 없네. 여기는 항내가 아니라서 여기 앞쪽까지 테트라포트가 조금 뻗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캐스팅해갖고 끌어오는 방법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몇몇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데, 갑오징어 낚시에 있어가지고 ML대가 좋냐 M대가 좋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초보분들한테는 보통 M대를 추천드려요. 조금 실력이 올라간다 싶으면 이제 ML대로 재미를 보는 느낌. 아무래도 이 바닷건 낚시이기 때문에 바닥을 읽어오는 감도가 더 좋아야 돼요. 갑오징어를 입질은요, 누구나 뭐 완벽하게 다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쭉쭉 잡아당긴다거나 아니면 퉁퉁퉁 친다거나 이런 것들, 무게감을 많이들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쭉쭉 잡아당기는 입질은 그 누구도 느낄 수 있어요. 바닥 지형을 읽어오고 바닥에서 이게 밑걸림인지 갑오징어인지 바로 캐치해낼 수 있는 게 M대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가 있는데, 하나 둘 자, 그렇지. 왜 가볍지? 쭈꾸미 이런 애들 아이가? 쭈꾸미 이런 애들 아닌 게 아니고 쭈꾸미네. 자, 네, 어쩐지 가볍다 했습니다. 이기 바꾸고 핑크로 쭈꾸미 하나. 자, 지금 무게가 있어요. 갑니다. 그렇지. 왜 이리 무겁노? 와, 씨, 뭐고 이거? 와, 두 번째도 쭈꾸미네요. 와, 무게가 억수로 무겁게 느껴지던데, 이게 다리를 쭉 펼치고 올라왔나 봐요. 묵직한데. 아, 또 쭈꾸미가. 갑오징어 잡으러 왔는데 또 쭈꾸미예요. 너무 작다. 보내줄게요. 이거는 집에 가. 초입을 가든 저 끝을 가든 저 반대쪽 방파제를 가든 이 상황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이럴 때는 차라리 다른 마을로 다른 포인트를 확실하게 이동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거 거두면 이동 한번 할게요. 이 잡은 녀석들은요, 방생하고 다른 곳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너부터 나가. 그래,
그래. 옳지. 번지 점프. 2번 타자. 점프. 자,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저기 들어가고 싶었는데 문이 잠겼네. 중간중간에 보니까 먹물 자국이 그래도 몇 개씩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입질 왔다. 왔다. 와. 왔다. 갑오징어 왔다. 와, 통하고 있는 도중에 쭉 당기는 입질. 쭉 당기는 입질 받았습니다. 와. 역시 엘리트 변액이야 이거. 갑오징어가 안 나올 수가 없지.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마리수가 지금 잘 안 나오네요. 이 녀석도 보내주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 점프.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해볼 건데요. 여기도 먹자공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되길 바라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한, 또 그래도 한 두 마리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할게요. 여기서 두 마리 정도는 잡아야 오늘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온 건가? 온 건가요? 그렇지. 있네, 있어. 요번에 무게가. 아, 또 쭈꾸미. 쭈꾸미를 방생을 하면 또 쭈꾸미가 나온다니까요. 쭈꾸미를 챙기려고 하면 또 쭈꾸미가 안 나오거든. 손맛을 보기 위해서 일단 보내줄게요, 그러면은. 올해 쭈꾸미가 진짜 잘 될란가? 쭈꾸미가 잘 나오네. 또 탔어요. 그렇지. 이거는 갑오징어 안 갔다. 무겁고, 이게. 와, 겁나 무겁다 했다. 아, 쭈꾸미 보내주면은 쭈꾸미가 또 옵니다. 챙기려고 하면은 안 오는데. 와, 근데 쭈꾸미 사이즈 겁나 크네. 쭈꾸미 사이즈 겁나 커요. 와. 자, 지금 또 뭔가 올라탔거든요. 설마 이것도 쭈꾸미인가요? 아, 쭈꾸미 진짜. 여기 근데 쭈꾸미 사이즈 되게 크네. 또 보내주겠습니다. 이거 챙기는 순간 안 나오거든, 쭈꾸미도. 항상 그러더라고요. 또 묵직하거든요. 설마. 그래, 갑오징어다 이번에는. 근데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 갑오징어, 자, 한 마리. 근데 이거는 또 사이즈가 또 아쉽잖아요. 이것도 보내줘야지. 또 왔다. 먹어, 이건 먹어. 아하. 집에 가자. 아, 쭈꾸미. 일단은 뭐 사이즈는 좋습니다.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방생하고 깔끔하게 무소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쭈꾸미 대상어종을 잡고 한번 와야 되겠어요. 이 정도면은. 갑오징어 두 개, 쭈꾸미 일곱 개? 그러면 열 마리 채, 아, 안 된다. 가야 된다. 이제 비도 이제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비도 곧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 예보상으로는 비가 오늘 많이 온다더라고요. 비가 잘 안 보이죠? 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기는. 아직까지는 지금은 날리는 비. 아, 제가 이 목걸이까지도, 이 목걸이 항상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저처럼 이렇게 합사가위 메고 다녀도 되고요. 그리고 뭐 라이터 뭐 이런 거 그런 거 메고 다니기 딱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뭐 짬낚시, 비가 조금 늦게 지금 빠르게 안 와서 좀 다행스럽게 짬낚시를 혼자서 그래도 여유롭게 좀 놀 수 있었어요. 오늘은 갑오징어 두 개, 쭈꾸미 일곱 개, 이렇게 끝이네요.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 짓고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